할렐루야. 오늘 사모님이 오신 걸 보니까 봄이 왔어요. 봄이. 그렇죠. 오늘이 사순절 시작인데 이번에는 이제 부활절이 좀 일찍입니다. 3월 마지막 주일이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항상 사순절은 수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2월 14일 사순절 시작인데 또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시는 부활절까지 이제 교회력으로는 주님을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날씨가 굉장히 따뜻했다 그러죠. 15도까지 올라가서 막 사람들이 막 야외 활동을 막 하고 제주도는 19도, 20도까지 올라갔대. 완전히 봄이 왔지. 이제는. 겨울이 다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날이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시험을 이기는 기도. 우리 어제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찬을 나누며 다시 한번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다시는 이 포도주를 먹지 않게 될 것이다. 이제 너희들과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고 흩어질 것이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굳이 그 얘기를 꼭 하실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가만히 놔둬도 얘기 안 해도 어차피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제자들이 다 죽음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미리 이제 알려주는 거죠. 고난이 다가온다. 내가 잡혀간다. 근데 제가 예전에 묵상할 때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릴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떠날 것이다. 그리고 그것도 스가랴의 말씀에 양이 목자를 버릴 것이다. 다 흩어질 것이다. 그렇게 미리 예언된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인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했다고 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지 말라고 내가 이 얘기를 한 것은 너희들이 나를 버리지 마라 그렇게 말씀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요? 뒤에 그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이제 어제 큐티인죠. 다른 사람들은 주님을 배반할지언정 나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또 베드로가 또 예수님께 칭찬 듣고 싶어가지고 그냥 저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될 거를 뭐라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제자들은? 예? 예수님을 떠날지라도 저는 안 떠나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이렇게 내가 죽으면 죽었지 다른 제자들은 떠날지라도 저는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웬만한 선생님 같으면 뭐라 그래야 돼요? 베드로야, 참 네가 기특하다. 네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구나. 오히려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은요 거의 칭찬을 안 해. 예수님은 별로 이렇게 제자들 칭찬했다는 내용 별로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맨날 혼내기만 해. 그냥 이 믿음이 없는 자. 맨날 혼내기만 하고 또 성경 이 복음서가 재밌는 게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건 있지만 제자들이 믿음 없음을 보시고 마리아의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들의 믿음 없음을 우셨다라는 내용은 있는데 또 웃었다라는 내용은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좀 제자들 때문에 기쁘게 웃었다 이런 건 또 없어. 우셨다는 것, 아니 우신 것도 있으면
웃으신 것도 좀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웃은 건 없어요. 우는 것만 많이 나와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오늘 밤, 내일도 아니고, 다음 주도 아니고, 나중에도 아니고, 뭐래요?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이제 막 온풍기를 틀으면 덥네요, 막. 여러분, 나를 부인하리라. 아니, 칭찬해 주지 못할 망정, 네가 나를, 예수님은요, 아주 그냥 사실 그대로를 얘기해 버리셔. 직선적이야. 뭐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지도 않아요. 왜 그렇게 얘기하실까? 생각을 해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거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나 다 예수님 눈에는요. 현재 모습이나 오늘 밤이나 내일이나 다 예수님 빼고는 다 제자들이 그들의 열심과 결단과 그들의 수고는 참 기쁘고 기특하지만 아무리 기특하고 열심히 있다 할지라도요. 그것은 육신의 모습이에요. 따라합시다. 육신의 모습. 아무리 막 주님 내가 막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내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아무리 결단하고 아무리 내가 막 큰 소리 치고 장담하고 막 예? 주 내가 뭐 뼈를 묻겠습니다. 예? 뼈를 막 어떻게 묻어 막 예? 막 그렇게 난리를 쳐도요. 우리가 볼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어때요? 와 진짜 충성심 대빵. 예? 막 국회의원 요즘에 공천 앞두고 막 예? 예? 내가 막 충성을 다하겠으면 난리 쳐도 공천 떨어지면 어떡할까요? 욕하지 마. 그 다음날 나 다른 당으로 옮겨. 막 욕하고 난리 나지 마. 공천만 떨어져봐. 막 원수 돼버리지 그 다음날. 인간은 그런 거야. 다 계산적이고 자기한테 잘 보이고 싶고 막 유익이 되는 거 찾고 이익을 찾고. 여러분 아마 예수님이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제가 어제 이제 설교 때는 못하고 이제 생각을 계속 했어요. 한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왜 예수님이 그냥 칭찬하지, 기특하다고 하지, 속으로 아셔도 굳이 너는 날 배반할 거야. 응? 응? 앞에서 아멘, 아멘 하고 막 난리쳐도 너는 교회 나가면 목사 욕하고 다닐 거야. 그러면 괜히 상처받잖아. 그쵸? 내 앞에서는 막 인사, 목사 앞에서는 인사 잘해도 너는 집에 가면은, 응? 목사 욕하고 다니고, 교회 욕하고 다니고. 굳이 그런 얘기를 왜 하실까? 한쪽으로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육신이 약하다.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영혼의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은 우리의 모습은 암만 큰 소리 치고 막 결단하고 막 혈서를 쓴다 할지라도 그때뿐이야. 언제뿐이라고요? 그때뿐. 응? 그때뿐. 어떤 심리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남자들이 여자들을 사랑해 고백해 안 해요 우리. 이 권사님, 예? 사랑해 할 때는요, 그 앞에 뭐가 숨겨진지 아세요? 예? 원로 사모님, 아세요? 지금은 그래. 남자가 여자를 사랑해, 사랑해, 그러면 그 앞에 가로치고 뭐라고요? 지금은. 내일이나 다음에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 이건 제 얘기가 아니야. 심리학자 얘기야. 맞아요, 맞아요, 사모님. 맞아. 사랑해 그럴 때 남자는 그 가로치고 뭐야? 지금은 그 내일은 몰라 또 딴 여자 사랑할지. 에? 근데 또 여자도 똑같아. 여자도 남자한테 사랑해 안 해요? 사랑해야죠. 그럼 거긴 가로치고 앞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네가 나를 사랑해 주는 동안만.
네가 나를 뭐 하는 동안? 사랑해주는 동안에는 나도 뭐야? 사랑해. 네가 날 안 사랑하면 나도 안 사랑하지. 이준호 교수님 맞아 안 맞아요? 제 얘기가 아니야. 심리학자 얘기야. 이거 뭔 소리예요? 인간이 제가 그 신학교에서 그 뭐 결혼과 가족, 뭐 사랑과 뭐 결혼 이런 걸 몇 개 들었어. 근데요 다 들어보면요 인간은 이기적이야. 인간의 뭔가 막 사랑한다 그럴 때는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에? 그 사람이 에? 막 그림을 너무 잘 그려가지고 에? 우리 올라서 어머니 그림을 너무 잘 그리니까 그 사람의 뭐를 사랑하는 거야? 그림을 사랑하는 거야.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어떤 사람 막 너무 사랑해. 쟤 왜 사랑하나 보니까 노래를 너무 잘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뭐를 사랑하는 거야? 노래를 사랑하는 거야. 나는 좀 공부를 못하는데 얘는 공부를 너무 잘해. 그러면 걔 뭐를 사랑하는 거야? 머리 좋은 거를 사랑. 네. 그럼 돼 안 돼요? 네? 요리를 너무 잘해. 그럼 그 사람을 왜 사랑해요? 네? 요리를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그 사람을 사랑한다 그럴 때요. 올로 사모님 너무 그림을 잘 그려서 사모님을 사랑했는데 올로 사모님보다 더 그림 잘 그린 사람 만나면 어떻게 될까 사모님? 그쪽으로 가. 어, 이 사람 요리를 너무 잘해가지고 너무 사랑해. 근데 더 요리 잘하는 사람 만나면 글로 가.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건 무슨 인간의 사랑이야. 별 얘기를 다 하죠. 응? 무슨 말이야? 인간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아요. 응? 그 우리 감리교회 행복한 가정 연구하는 그 기관을 운영하는 목사님이 월간지 발행하는 그분이 얘기하는 게 인간의 사랑은 아무리 목숨을 걸고 사랑한다 그래도요 그 뇌파라 그럴까요? 그 안에서요 5년이라는 10년을 못 간대요. 그 무슨 말이냐면 10년이 넘어가는 거는 의지로 사랑하는 거지 의지와 결단이지 인간적인 모든 뭐 무슨 뭐 매력 있고 뭐 무슨 뭐 그런 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은 10년을 넘어가기가 어때요?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왜 그 얘기를 해줄까? 굳이 네가 나를 배신할 거야? 네가 나를 떠날 거야? 또 니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그 말을 뭐 니들은 시험 들 거야? 다 얘기하시오. 좀 부정적인 말이야. 너희들 시험을 극복할 거야. 이런 얘기 안 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우기도 해. 얘네들 조는 거 잠자는 거 기도도 안 하고 조는 거 다 하시면서요. 이제 배반할 자고 안타까운 말씀만 하시오. 왜 주님이 이런 얘기를 굳이 하실까? 부정적인 말을 왜 하실까? 제가 생각한 결론은 그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너무 자책하지 마라. 뭐 하지 말라고요? 너무 자책하지 마. 제자들이 주님을 떠나 이제 뒤에 보면요. 이제 오늘 보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 잡으러 왔어. 지금 예수님 잡혀가기 직전이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볼 수 없고 이제 제자들과 이별을 앞두고 십자가에 못 박히러 죽으시러 가는데 제자들은 알지도 못하고 감람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은 땀방울이 빗방울 되도록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 근데 예수님 막 뭐라 하지도 혼내지도 않아. 아이고 안타까워. 육신 뭐예요? 마음은 간절한데 뭐가 약하도다? 육신이 약하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미워해 가지고 네가 나 배반할 거야. 네가 나 떠날 거야. 니들이 응? 다 배신할 거야. 너는 오늘 세 번이나 부인해.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해가지고 혼내주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야 니들 너무 뭐하지 마? 자책하지 마. 응? 아무리 니들이 큰 소리치고 혈서를 쓰고 막 사랑한다고 100번 얘기하고 결단을 하고 막 예? 목숨 바치겠다고 얘기해도 너희의 육신으로는 돼 안 돼요? 안 돼.
육신으로는 안 돼. 그런데 그 속에 숨겨져 있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 지금은 니들이 암만 결단하고 혈서를 쓰고 뭐 죽겠다 그러고 뭐 각서를 쓰고 난리를 쳐도 안 돼. 그런데 뭘 받으면? 성령 받으면 너희들은 목숨 걸고 주님을 사랑하게 돼. 할렐루야. 지금은 주님을 떠나지만 지금은 비록 세 번이나 부인하지만 성령 받으면 죽기까지 순교할 정도로 목숨 다해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 할렐루야. 예수님 마음에 뭘 가지고 계신 거예요? 소망을 갖고 계신 거예요. 육신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주님이 저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야. 저들을 시험에 빠졌다고 저런 베드로가 나쁜 놈. 그렇게 내가 얘기해.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에 베드로를 만나서 물어보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 왜 세 번이나 부인했니? 그거 물어보지 않으셔. 왜? 예수님 다 알아. 응? 알아요. 응? 육신으로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육신으로는요, 주님 사랑해요 해놓고 내일 되면 또 안 사랑해. 육신으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막 난리를 치고 막 재산을 갖다 바친다 그래도요, 내일 되면 또 딴 생각해. 무엇으로는요? 육신의 힘으로는 안 돼. 너희가 어떻게 보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래도요, 뭐를 이기지를 못해요? 육신의 이 힘을 이기지를 못해. 졸린 걸 못 이겨. 육신으로는요, 금식한다 그래도 이게 안 돼. 안 돼, 안 돼. 진짜 금식도 누가 도와줘야 돼요? 성령이 함께 하셔야 돼. 믿으십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는 것도요, 내 육신의 힘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깨워주셔야 돼. 성령께서 감동하셔야 돼.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힘으로 돼. 그래서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되는 거를 빨리 깨달아라. 그러니까 주님도 거기에 뭐라고 혼내지 않으셔. 너희들 육신으로는 돼 안 돼요? 안 돼. 기도도 못 해. 주님을 기쁘시게도 못 해. 오늘 밤도 못 버텨. 가르니다처럼 다 배반하게 돼. 육신으로는 다 떠나게 돼. 여러분, 코로나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려요. 그런데 그거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야.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고요. 코로나라서 버린 게 아니에요. 코로나라서 주님을 부인한 게 아니라 결정적인 건 뭐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아시, 성령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코로나가 아니라 다른 환란이 와도 육신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주님을 버려 안 버려요? 버려. 코로나가 아니라 다른 게 와도요, 미세먼지가 와도 교회 안 와. 옛날에 뭐 미세먼지가 너무 심하니까 뭐 박원순 시장 때 뭐 아니면 당시만 해도 막 미세먼지 막 학교 막 휴교한 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 어릴 때는 미세먼지 때문에 사모님 학교 쉰 적 있어요? 없어요? 태풍이 막 난리나게 불어도 학교 쉰 적이 없어. 지금은요, 미세먼지가 심하니까 오늘 학교 오지 마세요. 그래. 이제 사람들이요, 미세먼지 때문에 오늘 교회 못 갔어요. 웃겨요, 안 웃겨요? 마스크 쓰고 오면 되지. 미세먼지 때문에 오늘 온라인 예배 드릴게요. 미세먼지가 문제가 아니고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고요, 성령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한테 미워서 한심해서가 아니라 안타깝게 여기시는 거예요. 저들이 인간적인 열심은 이해해. 인간적인 충성심은 다 알아. 예수님 모르겠어요. 인간적으로 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막 죽겠다고 해요. 그런데
너희들 성령 안 받고 니들 힘으로는 백날에도 그때뿐이야. 지금은이야. 지금은. 지금은 내가 지금은 목숨 버리겠습니다. 내일 오늘 밤 되면 몰라. 지금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일 되면 몰라. 무슨 사랑이에요? 육신의 사랑이에요. 육신의 힘으로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해. 그러나 성령 받고 성령이 충만해지니까요. 감옥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야구보는 막 순교하고 제자들 막 목숨 걸고 전도하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도 그들이 막 성령의 계시를 받고 3,000명이 회개하고 귀신을 쫓고 죽은 자를 살리고 누가 하시는 겁니까? 성령이 하시는 제자들이 뛰어난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다 보진 않겠습니다. 예수님은 근심하고 괴로워하시고 죽을 지경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제자들을 못 볼까봐 그런 거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 성령으로 또 역사하시고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끝까지 그 죽음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을 가는데 예수님도 유혹을 받아요 안 받아요? 유혹을 받아. 십자가 매달렸는데 막 강도들이 막 예수님 막 저주하고 예수님 침 뱉고 막 모욕하고 이제 예수님 뒤에 이제 고난 받는 게 나옵니다. 내일부터. 예수님 막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막 내려와 봐 그러고. 예수님의 막 마음과 감정과 막 자존심을 건드려 안 건드려요? 막 건드려. 예수님 끝까지 사명의 길을 가셔야 돼.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셔야 돼. 이 끝까지 사명의 길을 가는데 막 타협하게 하고 끝까지 예수님은 괴로워 죽을지언정 끝까지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은 성령으로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임무를 완수한 줄 믿습니다. 사명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깨닫고 내가 육신으로는 할 수 없다. 성령으로가 아니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여러분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이나 결단을 자랑하지 마시고 오늘이라도 여러분 성령이 떠나가면요. 우리는 베드로처럼 오늘 밤에 주님을 뭐 해버려요? 부인해버려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제자들이 지금은 성령 받지 못해서 지금은 단지 인간적으로 주님 사랑한다고 내가 떠나지 않겠다고 내가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결단하지만 큰소리치지만 금방 주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가고 다 떠나가고 주님을 모른다고 합니다. 이들이 성령받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육신으로는 기도하지도 못하고 깨어있지도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합니다. 주님은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인데 제자들은 아무도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졸고 있습니다. 깨어있지 못합니다. 시험에 넘어갑니다. 주여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인간의 마음으로 육신으로는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오직 사도행전에 성령 받은 제자들이 순교회까지 감옥에 갇히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육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성령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마음에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성령으로 깨어있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주님을 감동시키는 자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님 오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역사하소서. 오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인간의 마음으로 사람의 결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의 말씀으로 아버지여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음성 듣게 하소서. 내 인간의 힘으로 주님을 사랑하소서. 내 인간의 결단으로 나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으로 성령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시옵소서.